오늘도 최선의 노력으로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달 서울소모병원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울소모병원의 BNT센터, 수많은 업적을 이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요. BNT센터가 조혈모세포이식 7,000례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해마다 다양한 기록을 경신해온 서울소모병원 BNT센터가 조혈모세포이식 7,000례라는 세계적인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소모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혈모세포이식 생존률을 기록하고 있어 의료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몽골, 아랍에미레이트 등 해외 각국의 환자가 센터를 찾고 있는데요. 조혈모세포이식 7,000례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발판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의 BNT센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1983년도에 김춘추 교수님이 국내 최초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성공시키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종류의 다양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아시아 최초 또는 세계 최초로 저희 기관에서 시행해 왔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향후 5년 이내에 서로 최대한 합심하여 이제는 센터로부터 새로운 혈액질환만을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소모병원이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간호주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말에 혹시 하늘 보셨어요? 구름이 그렇게 이쁘고 우리나라 황사가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요 영성간호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함께 걸어온 영성활동을 되짚어봤는데요. 간호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음악회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또한 천사데이에는 혈압, 혈당 체크와 함께 차 봉사, 아로마 손마사지 등을 통해 환자의 마음까지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초상화를 그려보며 초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간호사 야유회를 통해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경력관리를 격려하기 위한 승단식과 간호학술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간호사들이 주었던 물, 사랑, 수고, 인내, 기도들이 좋은 서울성모병원의 영성간호라는 꽃으로 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성간호의 꽃향기로 서울성모병원을 찾는 환우들이 빠르게 쾌유하고 기쁘게 병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울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가 개소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로 같이 도우면서 협력해야지 환자도 좋고 병원도 좋고 이혼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진료협력센터의 지난 20년을 돌아볼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진료협력센터가 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진료협력센터는 3천여 개의 병의원관 교류를 통해 안전한 환자 연계 진료로 환자의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뢰회송 시범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내 암 발병률 1위. 갑상선암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갑상선암은 암세포의 진행속도가 느려 착한 암이라고도 하지만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가장 고약한 암 역시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기도주의를 나비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요. 칼슘, 이내 대사를 조절하는 부갑상선과 목소리를 담당하는 되돌이 후두신경이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갑상선에 혹이 생기면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결절 중 통상 5% 정도가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은 대부분 착한 암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주변에는 기도, 식도, 혈관, 성대신경 등 주요 기관들이 지나가는데요. 갑상선 암이 생기면 처음에는 갑상선 안에 퍼집니다. 느리게 진행되는 암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피막을 뚫고 퍼지거나 심하면 기도, 성대신경 등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암 치료는 이제 완치를 넘어 겉에서 보이는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은 환자의 겨드랑이를 약 5에서 6cm 정도 절개한 뒤에 내시경이나 로봇을 넣어서 갑상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절개가 겨드랑이 쪽에 남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만으로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연구와 치료에 매진, 갑상선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한 배자성 교수. 환자에게 솔직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때 알려주어야 환자와의 소통이 잘 되고요. 결과적으로 환자와의 소통이 잘 돼야 병의 치료도 잘 됩니다. 그의 연구와 환자 치료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 평가에서 모든 부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를 수상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양철우 교수팀은 신장이식 환자가 처방받은 면역 억제제를 조사한 결과 신장이식 환자 40%가 이식 수술 후 1년 내에 위장관 부작용으로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박재명 교수팀이 내시경 검사 시간과 식도, 위, 십이지장 등 상부 위장관 암 발견률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위 내시경 시 위만 정밀하게 3분 이상 검사해야 암 발견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유방암센터 최병주 교수팀이 유방암 환자 2,232명을 분석한 결과 다른 장기로 전이돼 완치가 어려운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생존율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가 건강검진 시 독감, 폐렴교균, 대상포진 등을 추가 진료 없이 예방접종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한석 교수가 대한가정의학회 제1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국제표준화기구 외과용 시식제 부문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다음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칭찬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아무 기적도 없이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들 모두 기적인 것 같은 마음으로 알찬 한 달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